이렇게 하고 쌍립 할 때 하나, 네. 둘, 이렇게 쉬우면 셋, 그렇습니다. 다섯, 다 돌아갔어요. 여섯, 뭐 한 수는 없어요. 일곱, 요건 이렇게 요거는 젖혀서 하는 게 기분 좋은데요. 네. 지금 느는 수가 선수니까 네. 생략하고 그럼 이 집을 세 봐야 되겠습니다. 백집도 사선에 띄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아 그냥 지켰네요. 네. 네, 그 늘어두고 두텁게 대신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곳에 백이 늘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되려나요? 그쪽도 백이 50집이 강하네요. 둘, 네. 셋, 50집.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가 막구면 느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네. 다도수에 그렇게 되면. 흑의 연결을 강요하면서 흑집을 또 조금 부술 수가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느는 수까지는 당해줘야 돼요. 네.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집이 84 정도 나고, 아, 85 정도 나고, 저게 이제 패가 승부예요. 네. 90집 나는데, 100도 이쪽이 지금 중앙, 이 하변 쪽에 50이 강하고, 그쪽이 또 상당히 강하죠. 네. 거기가 기분이 좋아요. 바둑은 아주 미세한 것 같습니다. 예. 흑도 우중앙에 집을 많이 지었지만 동시에 백도 좌중앙에 집이 생기고 그렇죠. 흑도 최집으로 나왔는데 백도 이제 물론 변의 집이 났죠. 네. 여기 집이 한 20집 가까이 났으니까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가 찌르고 꽉 치받는 게 선수가 되는지 그럼 단수 치고 모르고 근데 당장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데 젖혀 있는 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하변 관계상 예. 맛이 나쁘네요. 맛이 좀 있어요. 예. 치받고 나가고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게 선수예요. 아.